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케어젠. 케어젠이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몇 숟가락은 25,300원 20%요. 그렇군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그 닭대운봉 나오고 빨리 한번 샀더니 왜 떨어지네요. 네, 그렇군요. 주식 하신 지가 좀 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됐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케어젠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매수하신 걸 보고 제가 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제대로 알고 투자하셨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는 주식을 조금 했거나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식을 아예 모르시거나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여기 사는 거지 조금 배웠다거나 차트를 조금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겁니다. 결국 이 자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패가망신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손절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안 사는 게 일단 첫 번째 대응이에요. 이런 자리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청자분들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는 이야기만 하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뼈저리게 느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매매하실 거니까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든 싫든 저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렇게 올라올 때 특히나 주가가 급등하고 내려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잡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이런 거 자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바닥에 대해서 급등이 나온다면은 뭐 저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사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잡고 난 다음에서야 다시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매수할 이유도 전혀 없고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한 물린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거든요. 이게 별로 뭐 탐탁치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대응 전략은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고요. 케어젠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금 제약 바이오 언저리 쪽에서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나쁜 기업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들은요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여지가 있으려면 얘가 요즘에 관심을 끌면서 유행을 하고 인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인기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바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밑으로 내려올 때 제 말 들으세요. 21,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21,0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 계획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좀 장기로 가져갈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케어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 한 7,8,000원대까지 내려가면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도 우리가 좋은데 비싼 게 있고 좋은데 싼 게 있잖아요. 같은 물건인데 싼 걸 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케어젠을 45,000원에 사도 케어젠이고요. 18,000원에 사도 케어젠이고 1,000원에 사도 케어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우리가 얼마에 사서 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7,800원대까지 내려온 케어젠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17,8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좀 각오하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운이 좋아서 여기서 거래량이 생기면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20,000원대 자리를 잡을 텐데 그거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아마 박스권이라고 하죠. 한 19,000원대부터 25,000원대까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지금 괜히 사서 고생하시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올라오면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반등 나오면 본전 바로 정리하시고 이거는 매매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매매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